정부가 2025년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교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교회 공간을 운동시설로 바꿔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로월 감리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선교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FMNC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의 IT 미션 콘퍼런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기억하는 당시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도시에서 비잔틴 시대 교회가 발굴됐습니다. 어떤 교회였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